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이번 부흥사경에 오셔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진한 마음, 하나님의 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인 언어로 바꾸면 아브라함아 이제 지금부터 너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만약에 네가 나와 함께 살기를 결정한다면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한 마음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삼겠다. 그 약속을 제시를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제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해 가겠습니다. 라는 의지적 결단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었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갔던 가나안은 흉년이 들었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 듣고 여기 왔는데 딱 죽겠어야. 그래서 조카 여기서 자빠져 있는 게 나을까? 남쪽으로 더 내려가는 게 나을까? 아무래도 여기서 살면 죽을 것 같구만요.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그랬더니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풍년이 들었죠. 근데 애굽의 황제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부인에게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부부관계냐 온누이관계냐, 아브라함이 부부관계라고 하면 저 왕이 내 모가지 잘라불고 마누라 데리고 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온누이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꼴채비를 갖추고 어서 들라 이래가지고 사라에게 임금님이 당신을 보자고 하시니 어떻게 하시겠소? 그랬더니 아무리 고추장 바르고 콩가루 바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밤 7시가 되고 8시가 됐을 때 그리고 9시가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부른 노래가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 한 10시쯤 됐을 때 왕이 소스라치게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옛기 여보시오! 부인을 어떻게 온누이라고 하요? 당신 때문에 나 죽을 뻔 봤소! 왜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각 죽여버린다고 나타나셔가지고 시끄럽다카이 빨리 데리고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아,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의 황제보다 더 세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애굽의 황제가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때 롯과 종들이 갈등할 때 아브라함이 통이 커진 거예요. 야! 우리 서로 다투면 안 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좋은 땅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여유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5개 부족 연합군이 족한 옷을 약탈해 갔을 때 밭에서 일하는 소시랑 곡괭이 가지고 5개 연합군을 추격해 가서 작살내버리잖아요. 그런 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굽의 황제가 꼼짝 못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23, 4년이 지나도 약속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굉장히 거의 똑같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약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25년은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 입장에서 삶이었지만 그 기간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덩어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사람은요, 그냥 제자,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이제 끝났나 봐. 그때 이제 태해문이 열려서 부인에게 임신했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면 일꾼들이 짊어지고 가는 나무짐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해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그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드리라고 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여보, 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인이 반응은 뻔한 겁니다. 무엇이 어쩐다고 라고라 나 죽이고 데리고 가셔야 그래 보면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변할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했을 나무를 준비해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왜냐하면 3일이면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의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것은 끝까지 한번 네 믿음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 저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구나.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종들아, 너희들은 여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졌던 나무 짐 이삭에게 지워. 이제는 나하고 둘이 올라갈 거야.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왜 그러셨을까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일꾼 둘이 데리고 번제 드리는 현장까지 딱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딱 올리면 종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님, 치매 오셨군요. 정신 차리세요. 이 지금 양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두 종들이 아브라함 붙잡아버리면 번제 드릴 수 없었겠죠.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그 장애를 제거한 겁니다. 그 장애를 제거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삭이 힘이 더 셌을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더 셌을까요?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겼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시라니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삭이 이기죠. 이 말은요, 모리아산 번제 사건은요, 아브라함만 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삭까지 합격한 사건입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제단을 쌓는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느꼈죠.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구나. 그리고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으면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가서 누워있지 않으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드는 이 연출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거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함이었고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희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절절히 깨닫게 하셨어요.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찢어진 마음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오를 때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리고 칼을 거두어 그러고 보니까 이삭 대신해서 죽을 번제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깨닫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내 마음 알잖아.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했던 약속대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내 씨가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참 갖기를 좋아한가 봐, 인간의 행복을 싫어하는가 봐, 그냥 그 소중한 것을 왜 드리라고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외아들을 줄게. 십자가에 골고다 제단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진한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신명기 14장 한번 함께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요. 찾으셨으면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토지 소산에 11조.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거기 또 11조를 동그라미 하시고요.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동그라미 하세요. 처음 난 거. 예. 여기서요, 토지 소산의 11조하고 양과 염소의 처음 난 것하고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토지 소산의 11조하고 양과 염소의 처음 난 것하고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예?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11조 헌금을 생각을 할 때요, 우리는 10분의 1, 산술 개념으로만 11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요, 계산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만 사실은 산술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요. 열의 10, 10의 일것, 첫것 개념이 더 강해요. 왜 열의 첫것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율법에 토지 소산에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드린 것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또 양과 염소의 첫 새끼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열을 낳든 스물을 낳든 다 드린 개념이 돼요. 근데 이 첫 새끼, 첫 자식,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너희의 장자, 첫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레위인으로 해서 수를 세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열의 첫 것은 대표수입니다. 대표수예요. 자, 온 인류의 첫 것,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말 안 할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첫 것, 대표수 이삭을 드리는 것이 장차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토지 소산의 11조, 양과 염소의 초태생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그리고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헌금이 신앙입니다. 헌금 중에서도 11조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 있어요. 구약 성경 말라키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을 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첫 것은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10의 1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소득을 얻었습니다. 열의 첫 것을 드림으로 모든 걸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신앙의 핵심이 10의 1조 헌금입니다. 복채처럼 복 받기 위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은 유리벽이 가려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10의 1조 예물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좋다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백 목사님 참 좋은 목사야, 이 말은 듣고 싶지 않았고요. 백동조 목사는 바로 가르치는 목사였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목사였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들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저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성도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주를 다 제껴버리고 복의 문을 여는 복덩어리.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요, 온전한 10의 1조입니다. 혹시 다른 헌금은 다 잘해도 내가 온전한 10의 1조에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쩐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번 성의 주제가 핵심이 예수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자고요. 아멘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 찬송을 끼고 주일마다 예배당은 찾지만 믿는 척하는 종교 놀이하는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잖아요. 좋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잖아요. 지혜로운 열처녀, 다섯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